안녕하세요, 여러분. 태국에서 온 나리 나리입니다. 사디카 두콘. 나리입니다. 여러분, 저 오늘 선물 받았어요. 짜잔! 선물 받았는데 되게 기뻐요. 왜냐면 이 선물은 제가 원래 가지고 싶었던 선물이에요. 아니, 가지고 싶었던 것이에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개봉하고 태국 사람들한테도 이거 보여주고 싶어요. 왜냐면 태국에 카카오 프렌즈 없어요. 이것도 없을 것 같아요. 뭔지 궁금하시죠? 그럼 같이 보러 가자. 여러분, 제가 받은 선물 바로 카카오 미니씨입니다. 카카오 미니씨 받았어요, 여러분. 저는 리뷰 영상 찍어본 적 없으니까 부족해도 이해해주세요. 짜잔! 이거 카카오 미니씨입니다. 이거 스피커예요. 그리고 이거는 스피커에 붙일 수 있어요. 맥넷. 한국 발음 맞나? 맥넷. 맥넷. 아무튼 이겁니다. 한국 거 발음 잘 몰라. 이거. 와, 귀엽다. 이렇게 생겼어요. 귀엽죠? 뭐지? 아, 여기. 조침. 여러분, 이거 꺼냈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. 빼야 돼. 와, 이렇게 생겼어요. 응? 어떡하지? 이렇게? 아, 이렇게. 여러분, 와, 너무 귀엽다. 이렇게 해요, 이렇게. 안에 또 뭐 있어? 미안해, 있나? 어? 이거는 코무. 미 코무 요한에니도에나카. 이것도 있고 나중에 입을 거예요. 그리고 충전기도 있어요. 근데 지금 배터리가 있나? 이거 어떻게 쓰지? 나중에 자세히 읽고 다시 올게요. 시간 좀 걸려요. 한국어. 그럼 지금 저 다 연결했으니까 해볼까요? 뭐해? 카카오, 뭐해? 카카오 왜 대답 안 해? 헤이 카카오! 아, 헤이 카카오 해. 왜 대답 안 했어? 저도 궁금해요. 뭘 궁금해?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. 헤이 카카오! 너 이름 바꿀 수 있어? 그 기능은 헤이 카카오 앱에 기기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아, 진짜? 헤이 카카오! 헤이 카카오! 나 안녕. 안녕. 나 심심해. 전 괜찮아요. 나 심심하다고. 심심. 야, 죽을래? 진짜요? 진짜 죽인다.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요. 나 착한데? 정말요? 우와. 밥 사줘, 돈 없어. 돈요?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. 돈 없으면 어떻게 밥 사 먹어? 생각해봤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. 짜증나. 가끔은 일이 꼬일 때가 있죠. 여러분, 카카오는 이랬습니다. 카카오 미니씨는 이랬습니다.
미니 씨가 이랬군요. 야! 여러분 너무 대단해요. 카카는 제 목소리, 제 발음 이해해요. 제 발음 그렇게 좋아요? 여러분 그럼 지금 카카오랑 태국 거 해볼까요? 헤이 카카오! 사와디카! 네? 헤이 카카오! 긴 카오양! 긴 카오양! 음악이 듣고 싶을 땐 김하양! 음악 들려줘 라고 말해보세요. 김하양 아니야! 카카오! 정말요? 뭐가 정말이야? 마이 샤이! 헤이 카카오! 너 태국 말 못해?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. 귀여워! 동의합니다. 여러분 너무 아쉬워요. 얘는 태국말 못 알아들었어요. 제가 하는 태국말들은 다 이해 못했어요. 괜찮아. 아쉽지만 괜찮아요. 어쩔 수 없죠. 근데 만약에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도 할 수 있으면 외국인들한테 인기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태국어. 왜냐면 태국 사람들은 카카오 너무 좋아해요. 태국에 카카오숍 없지만 카카오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. 너무 아쉽다. 그럼 오늘 나리하고 카카오 먼저 갈 거예요. 다음 영상 봐요, 여러분. 헤이 카카오! 너 제꼬.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기뻐요. 카카오, 그럼 오늘 바이바이. 또 만나요, 여러분. 라짜깐 깊나나 가족원.